이제 곧 2017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만 원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하면 생각나는 건 이런 시급. 알바시급 만 원이면 회사 때려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최저임금은 알바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범위는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인데요. 예외가 좀 있긴 합니다. 수습기관이거나 가사노동자, 선원 등은 최저임금법의 바깥에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발표해왔기 때문에 시간 단위 근무가 많은 알바들의 이야기처럼 보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쟁점, 바로 표기 방식입니다. 노동계는 표기 방식을 월급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경영계는 그렇게 되면 범법자가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유급휴가죠.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면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을 일했다면 주말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더 받아야 합니다. 보너스가 아니고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인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바 노동자 44%, 사업자 60% 이상이 주휴수당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 월급을 정하자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데요. 범법자가 많아진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그동안 떼어먹은 임금, 앞으로도 주기 싫다, 이런 뜻인가 봅니다. 또 하나, 경영계가 내세우는 괴담이 있죠.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가 망한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지난 2년간 자영업자의 70에서 80%는 최저임금이 높아져도 고용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고요.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큰 이유는 주변 업체들과의 경쟁, 대형 업체,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에 꼽혔습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영자 단체를 두고 고양이 쥐 생각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물론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자영업자나 기업이나 버티기 힘들 겁니다. 경영계는 바로 이 점을 언급하면서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강조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34개국 중에서 27위, 하위권이고요. 최저임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세 번째로 큽니다. 절대적인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아서 상승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혼자 생활하는 노동자의 생계비는 올해를 기준으로 한 달에 155만 3,390원, 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한 올해 최저 월급은 126만 270원입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도 모자라서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고 말합니다. 경영계 최저임금위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PC방 알바, 편의점 알바. 어차피 용돈벌이 하는 건데 최저임금 똑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냐는 건데요. 알바도 생계를 위한 직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 해본 거겠죠. 그리고 알바가 먹는 라면값이랑 정규직이 먹는 라면값은 다른가요? 노동의 귀천을 가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생계를 위한 최하한선마저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많이 올리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도 최대 9천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 중에는 보수적 성향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얼핏 중립지대로 보이는 대학 교수들도 전부 경영학 전공. 이 점에서 노동보다는 경영 친화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에 최저임금안을 발표하고 8월 내에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임금이 인상될지 표기 방법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한 대가, 관심 갖지 않으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